여러분 생활 기도 잘 하십니까? 잘 안 됐다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. 내 탓의 영성 잘 됩니까? 오늘부터 실천합시다. 아멘의 영성 잘 됩니까? 아멘의 영성도 오늘부터 잘 합시다. 그러면 봉헌의 삶 잘 됩니까? 그것도 오늘부터 잘하도록 노력합시다. 생축의 삶 잘 됩니까? 저는 한평생 생축의 삶으로 살아왔습니다. 하나님을 몰랐을 때 생축의 삶으로 저는 모든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것을 생축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5대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합시다. 아멘.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. 아멘. 그래서 제가 언제나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. 아멘. 한 번은 우리 율료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율료 씨를 쳤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. 많이 다쳤어요. 자기가 잘못하고 쳤는데 우리한테 500만원을 내네요.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줬어요.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맨날 미용실로 쫓아와요. 그러니까 올 때마다 돈을 해서 보냈어요. 명절 때 되면 고기 사서 보내고 고기 사서 미용실 좀 한가할 때 갖다 주려고 냉동실에다가 고기 넣어놨다가 시장 내서 갖다 주려고 문 열었는데 고기가 툭 떨어진 거예요. 주워가지고 서는데 냉동실 문 안 닫고 얼른 사가 머리를 꽝 찍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. 내 잘못이잖아요. 뇌진탕이 걸린 거예요. 근데 병원 안 가고 문 닫아놓고 막 기어가지고 그 집 찾아갔어요. 막 너무너무 아픈데 눈은 뱅뱅 돌고 하는데 가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줬어요. 그 아줌마는 너무 좋아요. 내가 하도 잘해주니까 매번 가서 맨날 먹을 거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.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막 그래요. 그런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찮은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너의 애타적인 그 사랑을 보고 마음이 그렇게 기쁘시대요. 내 자랑이 아닙니다. 병원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제 이 머리가 병원 안 가고 다 나서 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온전히 기쁘게 봉헌했을 때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더라고요. 저는 생각도 않고 온전히 사랑을 한 것입니다. 그것이 주님과 성모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더라고요.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이 술 먹고 잘못한 거잖아요. 술 먹고 와서 율로 씨를 쳐서 율로 씨 뒤에 또 사람을 나탔는데 많이 다쳤어요. 우리들이 피해자죠. 피해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술을 먹었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다면 사고 안 나고 그냥 술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. 이번에 배드회장님하고 나하고 안젤라하고 세 사람이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 갖고 와서 앞에 살짝 좀 탔어요. 내려가서 봤더니 차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. 그도 나중에 무슨 말 할까 봐서 지금 정비소에 가보자고 했어요. 그러니까 아 지금은 시간 없어서 제가 그 다음날 두 사람 입원해버렸어요. 우리 율료 씨도 어느 날 트럭에 조금 탔대요. 아이하고 두 부부가 탔대요. 했는데 두 부부하고 아이하고 딱 입원했대래요. 갖고 돈도 얼마를 물고 보험회사 당장에 불러물고 그러더래요. 우리는 우리 차가 많잖아요. 초보자들이 많으니까 사고도 잘 돼요. 율료 씨 것도 막 기스가 다 나고 뒤에서 받아도 또 나도 몇 번을 그 전에 기스가 다 나고 뒤에서 받아가지고 고개도 막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그래도 다 그냥 보냈어요. 근데 우리는 딴 차를 다치지 않아도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래도 딴 사람은 그랬으니까 나도 한다. 그건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 봉헌하도록 합시다.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려면 한 점 없어요.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주님과 성모님께 위로를 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. 모든 것 우리 아름답게 봉헌합시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아멘.